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송가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송가인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놀면 뭐하니 화이팅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송가인씨는 녹음실에서 유재석씨와 국민 코러스 김연아씨와 함께한 모습으로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미소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앞서 제가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지난 14일에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 뽕포유에서는 송가인씨와 김현아씨가 유산슬씨의 신곡 이별의 버스 정류장을 함께 녹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세 사람이 완성할 음악에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 곡 크게 히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송가인 효과가 제대로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MBC 놀면 뭐하니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씨가 떠오르는 신예 요요미를 극찬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15일에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는 컵라면의 정체가 트로트 가수 요요미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요요미는 컵라면 가면을 쓰고 2라운드에 올라 IBC의 유혹의 소나타를 열창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요요미는 매혹적인 목소리와 안정적인 무대 매너로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호랑나비에 아쉽게 패배를 하며 정체를 공개했는데요. MC 김성주씨는 요요미에 대해서 중년들의 대통령, 트로트계의 아이유, 제2의 혜은이, 수많은 수식어를 동반하며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송가인씨는 요요미의 정체가 공개되기 전부터 그녀를 예상을 미리 했었습니다. 김성주씨는 송가인씨에게 예상했던 사람이 맞는지 물었고 송가인씨는 맞다, 트로트 가수 중에서 이런 목소리가 없다, 귀한 보물 같은 존재다 라며 후배를 향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선 후배 간의 모습이 굉장히 훈훈한데요. 또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알아보신 송가인씨도 대단합니다. 요요미는 연예인 판정단의 요청에 3라운드에서 부를 예정이었던 조용필씨의 창밖의 여자를 열창했습니다. 2라운드에서 보여준 것과는 다른 애절한 감성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를 본 송가인씨는 방금 노래 들으면서 닭살이 돋았다,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여러가지 노래를 잘해서 너무 이쁜 것 같다, 자랑스럽다 라며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장르 구분 없이 잘하는 것은 송가인씨를 따라올 수가 없죠. 락이면 락, 발라드면 발라드, 트로트면 트로트, 못하는 게 없으십니다. 한편 지난 16일 송가인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느냐 복덩이 감사합니다, 루퍼스 아이웨어 선글라스 추천, 안경 추천이라는 글과 함께 선물 받은 안경을 착용한 한 장의 인증샷을 게재를 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평소 안경을 쓰지 않는 송가인씨가 금태에 큰 안경을 쓰고 손가락 하트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사진을 본 팬들은 고가인이다, 너무 귀여워요, 정말 사랑스러워서 심장이 아프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보니까 안경이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이참에 안경 광고까지 좋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송가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